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로 인사드리는데요. 3D 당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네마4D 강좌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 강좌는 3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네마4D를 살펴볼게요. 시네마4D를 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화면을 한번 움직여볼게요. 먼저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Alt키와 마우스 왼쪽 버튼 을 클릭한 상태에서 잡고 움직여보세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맥북 사용자의 경우에는 Alt가 아니라 Option 키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함께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이번엔 Alt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보세요. 맥북의 경우에는 Option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우스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들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가 방금 해봤던 기능들이 있는 곳이에요. 먼저 이 손바닥 모양을 누른 채로 움직여보세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요. 옆에 화살표 모양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마우스가 없으신 경우에는 이것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옆에 또 다른 아이콘도 화면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번엔 우리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지 원래 화면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러면 우리가 만드는 물체를 찾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뷰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프레임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물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파란 상자 모양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 봅시다.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 상자가 생기는데 이 상자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여기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이 화살표 모양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드래그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상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상자를 움직이려면 여기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게 선택된 상태여야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동 툴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동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E예요. 이번엔 상자를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여기 이동 툴 밑에 이런 모양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화면에 화살표는 사라지고 동그란 선들이 모여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중에 빨간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한번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 선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른 선들도 한번 선택해서 움직여 보세요. 이걸 회전 툴이라고 하는데요. 물체를 회전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R입니다. 한번 이번에는 상자의 크기를 바꿔보고 싶어요. 이 경우는 회전 툴 밑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네모가 선들에 연결된 모양이 나옵니다. 이 중에 빨간 네모를 클릭해서 드래그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무 선이나 잡고 움직여보세요. 이걸 스케일 툴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크기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T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단축키는 꼭 외워두세요. 자주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동 툴은 E, 회전 툴은 R, 스케일 툴은 T입니다. E, R, T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위치와 모양, 크기를 조절할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오른편 밑을 보시면 어트리뷰트라는 창에 있는 오브젝트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사이즈 X, Y, Z가 있죠? 이걸 왼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움직여보면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Coordinate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Transform 항목이 있는데요. 이 수치를 바꿔주면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파란 네모는 위치, 초록 네모는 회전, 빨간 네모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값을 조절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바꿔봤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이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 수치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에 세그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분할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 세그먼트는 이렇게 늘려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이 보이지 않는 모드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선이 보이는 모드로 바꿔봅시다. 위탭의 디스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 두 번째에 있는 고로드 쉐이딩 라인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이 있는 모드로 바뀌는데요. 이때 오브젝트의 세그먼트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이렇게 면들이
디스플레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이 없는 모드가 좋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맨 위에 고르드 쉐이딩을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선이 없는 모드로 바뀝니다. 이것의 단축키는 다음과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엔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물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편 맨 아래는 프론트 뷰라고 해서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는 걸 말해요. 바로 옆은 물체의 오른편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위에 오른편은 물체의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본 화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화면만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화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뒤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 화면에서 나오고 싶을 때는 다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 화면마다 단축키가 따로 있는데요. F1키는 우리가 처음 본 화면이고 F2키는 위에서 바라보는 것, F3키는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F4키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화면을 다 나오게끔 하는 단축키는 F5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맥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키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키보드의 맨 아래 왼편에 보시면 펑션 키가 있는데요. 이걸 단축키와 함께 눌러주세요. 만약에 내가 맥북 사용자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는 뷰로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펑션 키와 F4키를 함께 눌러주는 거죠. 내가 맥북 사용자인데 단축키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 펑션 키와 함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마우스 휠도 없고 단축키 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면 여기 맨 오른편에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우리가 본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마다 있는 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뷰로 이동할 수 있어요.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마우스도 없는데 단축키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